귀한 기도에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참 너무나 송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8년은 유난히 뭔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새해처럼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2018년도에 좀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들 원하시죠? 네. 우리 인터넷 보건 방송에도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 것인가? 꼭 이 한 해만 아니라 우리 한 생애가 정말 아주 성공적인 그런 한 생애가 되기를 다들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참 성공적인 한 해로 보낼 것인가?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해보라 하는 말은 연구해보라, 생각해보라, 기도해보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대다수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생각은 그 방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해를 끼치는 그런 그 생각이기 때문에 아예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면 모든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 했고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그 경건한 삶이라 그렇게 이제 규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경건을 영어로 Godly Lif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Godly Life. Godly Life라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건의 기본은 뭐 말할 것 없이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끼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매일 하는 생활 가운데 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경건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이 유지될 때 우리의 영이 강한 것이죠. 그래야 그 사탄마귀의 유혹이나 혹은 그런 악한 바이러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에 또 유혹과 더불어 싸울 때에 잘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서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뭡니까? 서로. 이 서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별것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면 이미 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육순이 가득한 그런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시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복음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죽음하니까 예수님의 밀알 비유가 생각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어로 보니까 even a hin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쁜 말이나 행동은 아주 힌트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짓으로도 손짓으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무엇보다 우리 입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군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군세가 우리 입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셈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을 지으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혀를 물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혀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우정으로 나누는 그런 대화, 무슨 생활 정보를 주고받거나 혹은 서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먹는 음식 혹은 생활 뉴스 이런 말들은 하나도 나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착한 말, 우러운 말, 또 상대방에게 어떤 힘과 기쁨을 줄이고 그 애를 쓰는 그런 말들, 사랑의 말들,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죄를 짓게 하는 말,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그런 말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말들의 뿌리는 뭔가? 우리 읽은 말씀에 그것이 이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런 악한 말들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욕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세상 정욕과 욕심을 불태워버린다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사제를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 이 말이야말로 참 진귀한 말이며 참으로 보배로운 말이며 너무나 너무나 좋은 말인 것입니다. 말들 중에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 병이 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듣는 다른 사람의 병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은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는 박사시고 또 실업가이셨는데 그가 아주 굉장히 참 뛰어나고 또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버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 척추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니 회사에 나타났어요.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랬더니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라는 그런 기도의 확신을 주셔서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든지 감사. 감사했더니 아니 암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넣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하였습니다. 여기 헛된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헛된 말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고 무력하게 하는 것을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말. 아니 죄 한번 짓는 게 뭐가 나빠? 이런 말들. 맨날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이런 말들. 야 이번에는 죄 꼭 한 번만 짓자. 그러면 우리 따님 절대 짓지 말자. 이런 유의 말들이 전형적인 사탄 마귀의 전용의 말이며 헛된 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할머니 하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사탄은 우리 할머니를 속였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만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와 할머니는 결국 이 사탄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욕과 탐욕을 멀리하십시오. 또 이 정욕과 탐욕을 가진 자들을 우리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이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우리가 수차례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는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다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소시에이트하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우정으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러운 정욕과 탐욕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 될 때, 세상에 빛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계시며 빛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다 어려우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합니까? 네, 여러분들 참 진실하신 분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어떤 사람들은 악해요. 어떤 사람은 불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맙시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이 책망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곰곰이 잘 보니까 말로서 이렇게 막 혼내고 책망하고 가르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어두움을 보거든 빛이 되어라. 그래서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2절 13절을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비침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설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 좌파다 뭐 우파다 동지 쓸데없는 짓들 같아요. 쓸데없는 짓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야단 법석을 떠는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빛이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빛이 되고 가정에서도 빛이 되고 교회에 가서도 빛이 되고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도 빛이 되고 빛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밝아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좌파 우파 그런 거 다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그의 구속의 사랑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비기니 1장 3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1장 15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영광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지극히 큰 것 이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에 로마미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신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이 너무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많이 한탄합니다.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보면.
물질에 너무 관심들 많고 참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그 육신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을 떠나서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성령밖에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쩌므로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하고 오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그 밖에 달리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순금, 소금,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은 시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간은 순금만큼 소금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며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2018년은 정말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올 한 해를 아주 성공적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죠. 이제 제가 한 설교를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통영 경남 통영 사람인데 그곳에 우리 시골에 교회의 장로님께서 카톡을 통해서 보내오신 예화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대구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도 이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분은 그 대구의 서행교회라는 교회를 저 충청남도 논산 가까운 항동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를, 좋은 돌을 갖다가 가져다 기차로 가져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동양에서 가장 정말 훌륭한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 대구의 약전 골목이라는 데였는데 약재 파는 곳인데 거기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풀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풀을 한 나라에 갖다 놓고 10원, 20원 파는 분인데 그는 그냥 돈이 좀 챙기면 술을 잔뜩 사먹고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때리고 아주 세간을 부수고 아주 그 골목에서 아주 흉패놓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대구 제일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것도 그럴 것이 그 부인이 그냥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임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께서 부흥상의 일을 이끌게 됐어요. 그 교회. 그런데 그 부흥에 참석하는 동안에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부흥회가 좀 늦어서 집에 돌아가니까 술에 만취한 남편이 늦게 집에 어디 갔다 서둘러 집에 오냐면서 막 그냥 뺨을 때리는데 사실 그 부인도 남편이 때릴 때마다 몇 마디 말대꾸를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날 따라서 여보 정말 내가 오늘 집에 늦게 와서 미안해요. 부흥회 참석하고 오늘 늦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화나면 나 한 번 더 때리라고. 근데 그 소리에 이 남편이 갑자기 정신이 부쩍 들었어요. 아니, 오늘따라 이 예편다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오늘따라.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 김익도 목사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그 부흥에 참석하러 오는데 그 목사는 꼭 당신 닮았다고. 그래서 여보 당신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부인 따라가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아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을 움직이는데 마음이 그냥 울컹울컹 참 마음이 막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감동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익동 목사님이 나도 이 왕년에 아주 행패없는 인간이었다.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저주받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여러 생명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제 복받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복받기 원하면 네 가지를 실천해라 하면서 첫째로 주를 성수해라. 둘째로 철저하게 십일조를 해라. 그리고 셋째로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마.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이면 아주 기다만 들었다가 그 말씀대로 아주 목숨을 걸고 실천을 해라. 아, 이분이 그 네 가지를 다 마음에 새기고 아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데 주일에 절대 빠지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풀파는 그 다라이 옆에다가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는 10원어치 팔면 10원 수익을 얻으면 1원을 그 통에다 넣고 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꼭 먼저 가서 참석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어느 예배 때든지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이면 아주 귀를 쫑긋하고 기다마 들었다가 목숨을 걸고 그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했더니 그냥 그 약진 골목에서 야, 저 정씨가 사람 됐다고 아주 소문이 나게 되니까 그래도 참 친한 그 약재방 하는 분이 이 사람아 이제 그 풀장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자네도 한번 약재를 팔아보게 해. 그래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돈도 없고 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창고에 있는 약재를 내가 좀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시작해보게. 그리고 이 감기에는 무슨 약재 쓰고 그 다음에 열을 내리는 데는 무슨 약재를 쓰고 그리고 보약에는 예? 어떤 약재를 쓰면 돼. 그리고 이 노트에다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세히 잘 적어줬어. 이 정씨가 이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파는데 그 참 신기한 것이 이분이 지어준 약을 먹으면 감기가 그냥 잘 안 먹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아주 너무 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씨 가게에 와서 물론 처음에는 그냥 난제를 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이 있어지니까 가게를 열어서 사는데 나중에는 어떤 소문까지 났냐 하니까 아니 정씨 약을 지어서 먹으니까 아들을 낳더라 하는 말까지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래서 약재 상들이 와서 자네 우리가 똑같은 약재를 파는데 어째 당신이 파는 약재는 그렇게 효험이 있는가 그걸 모르니까 굳이 아무 별로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그저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약을 지을 때마다 항상 나는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해서는 뭐 종교 신학교라든지 신학교들 돕는 일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 특별히 교체 교회 그 다음에 영세적인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신학생들 그밖에 그 많은 가난한 그런 학생들을 돕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대구에서 전무 후무하게, 여기 대구 목사님 계십니다만 전무 후무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랐다고. 그러기에는 수많은 그 장로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분들이 그분의 그 소천을 애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부터 21절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번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